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손민우 올렸어요. 헤더! 전반전 8분 유재호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청주 FC가 지난 라운드 맞대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프리킥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었는데 네. 지금도 이 손민우 선수의 코너킥을 올려줬고 이 유재우 선수가 워낙 높이가 좋거든요. 그렇죠. 야, 유재우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세리머니까지. 자, 지금 자, 잘라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돌려놨어요. 자, 유재우 선수가 또 저희가 경기 후에 알아봐야겠지만 네. 지금 굉장히 익살스러운 베베토 세리머니죠. 뭐 좋은 네.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자, 지금 네. 장면이죠. 자, 어느 쪽을 좀 가리킨 이후에 베베토 세레모니를 가져갔거든요. 아마 와이프가 네.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브로타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자원이고 그렇죠.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죠. 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발사쳐! 슈팅! 골! 이동현이 오늘 선발 출장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이동현 이렇게 되면 시즌 두 번째 득점 드디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오늘 서원상 감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이동현 선수가 아무래도 공격수로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들었을 텐데 지금도 한승욱 선수의 왼발 패스 보세요. 자, 이 패스가 완벽했고요. 아, 네, 피니시까지 완전 멋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동현 선수였습니다.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기에 적절한 뒷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재승 연결됐습니다. 중앙인데요. 자, 오른쪽 빼줬고요. 열렸어요. 이번엔 강영종이 오른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헤더! 슛! 우와! 우와! 골이 들어갑니다. 자, 한승욱 선수의 골인데요. 한승욱 선수 제가 왼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캐논 슈팅 보여줍니다. 아, 왼발에 걸리면 여지없다고 황병철 해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완벽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저는 왼발로 킥한 거 보고 사실 등번호 안 봤는데 네. 이거 한승욱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하이라이트 필름이 하나 더 정립이 됐거든요. 야, 캐논 슈터예요. 지금 보세요. 왼발 완벽하게 카메라가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로 넣었어요. 자,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승욱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3대0으로 청주FC가 앞서갑니다. 아, 청주FC가 오히려 먼저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 더 달아나면서 이제는 양주시민 입장에서는 약간은 돌려놨고요. 지금도 수비가 패스의 길을 차단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뒷공간 빠른 패스! 야, 이거 자, 이동현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자, 지금도 이동현 선수의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동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현 선수가 전반 초반부터 많이 뛰어주면서 네. 사실 본인이 컨디션 좋다는 거 생각이 나요. 자, 리즈 유나이티드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정말 닭공팀이거든요. 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지금도 네. 후방에서의 패스가 워낙 좋았고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네. 저 사이 공간 찔러놨을 때 골키퍼 나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손민우 선수도 네. 잘하네요.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에서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잘 돌아서 인석환 선수 턴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지금 온상이에요.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와, 지금도 인석환 선수가 턴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네. 이동현 선수가 그 턴 보자마자 나 뛰어들어간다 그러고 그 라인 브레이킹 시도하자 보자마자 인석환 선수 기가 막히게 찔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석환의 패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인석환 선수 여기서 턴 보세요. 이야, 네. 턴 좋았고 너 뛰니? 올려줄게. 기가 막히죠.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지금 너무 왼발로 좋아요.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던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채트트릭을 기록했어요. 이동현 선수 이제는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알 팀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팀은 아직 배가 고프고요. 네. 한 팀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도 빠졌어요. 온사이드예요. 자, 또 이동현인데요. 또 이동현. 패스 꺾어줬고요. 대쳐. 이재승마저 득점포를 가동을 시킵니다. 야, 오늘 이동현 선수 날이네요.
이재승 선수에게 완벽한 컷백을 내줬고. 그렇죠. 이거 이재승 입장에서는 식은죽 먹기죠. 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던 청주FC. 이제 스코어는 6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양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경주 한수원에게 당했던 7대0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좀 생각이 나요. 네.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측면을 허물었고 이재승 선수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여섯 골 모두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청주FC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 다 하고 있습니다.